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먼치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 아 말랩을 찍고 보스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보스 레이드 1시간 동안의 보상들인데요. 돈 버는 법과 동일하죠. 저도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마다 캐릭터를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 왜 영상을 갑자기 찍게 되었는가? 바로 요거 때문이지요. 이것은 이제 파플라토스 마크라는 아이템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수 3억 있지요. 그리고 이제 결정석 값도 1시간 투자하는 거거든요. 3억이었는데 보스를 돌면 자그마치 거의 1억 9천 정도 매수가 수급이 됩니다. 그게 이제 파워 엘릭서, 수상한 큐브 요런 것들하고 그게 이제 각종 보상들 각종 조각들이 나오죠. 1, 2, 3, 4, 5 6개의 조각들이 같이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서울에서 이제 이 다음 주에 하는 위대한 소원 이벤트 때 이제 위대한 데미안이 나오고 각종 위대한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를 돌게 되면은 영혼석하고 코어들이 나오지요. 이런 것까지 하면 이제 자그마치 어마무시하죠. 지금 시가를 한번 나온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크빔 벨트. 아, 핑크빔 벨트 골든 클로버. 시가 노작 가격 2,600만원. 자쿠메 벨트. 시가 노작 3,000만원.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웬투스 배지도 비싸지요. 1,500만원. 파플라토스 마크. 저도 기대합니다. 샷! 아, 시가 14억 정도 해가지고, 오늘 보스 돈 매소 합쳐가지고, 14, 15, 16, 17. 최소 15억 이상의 보스 레이드 1시간 투자해가지고, 15억 이상을 먹었습니다. 제가 말레벌 찍고 보스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와 똑같지요. 17억이지만 15억, 17억 정도. 이제 조각들 합치면은 이제 사실상 18억대까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어마무시할 수 있게 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도 보스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소도 매소지만은 마일리지도 수급하기 위함이지요. 정확히 21개의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